자, 이번 시간에는 세 번 망하셨다면서요, 세 번. 세 번을 망했으니까 네. 집이 좀 잘 살거나 대부호의 자녀다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네. 세 번을 망했는데 또 했어. 그래서 그런 이야기 스토리 처음 맨 처음 이제 업장 얘기부터 하면 될까요? 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. 네, 네. 맨 처음에는 제가 2016년도 그때 정말 나의 이제 휴학을 했던 시절에 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네가 물고기가 그렇게 좋으면 가게를 한번 해보아라 해서 뭐 그 전에부터도 도매상에서 일을 했었어요. 열대어 도매상이요? 네,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직원을 뽑아서 간 건 아니었고 뭐 지인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일하고 싶은데 형님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네가 한번 잘 보여봐라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. 네, 가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매일 그냥 따라갔어요. 놀러 왔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제가 사장님 제가 뭐 학교도 이렇게 해서 뭐 휴학 중인데 이쪽 업계에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고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솔직히 사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죠. 이게 도매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. 이쪽이 로스도 많고 네 직원 한 명을 쓰면 그 당시에도 못해도 150만원 줬어야 됐어요. 저 같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써도 최저시급만 줘도 150만원이 크거든요. 인건비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급 한 5만원 정도를 측정을 해줄 테니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6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. 거의 50에서 60만 정도. 근데 저 10일 나갔군요. 네네 그 정도 나갔는데 근데 또 그냥 진짜 10일만 받고 나가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. 한 달 진짜 일요일 쉬는 날 빼고 다 갔습니다. 사장님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. 저는 돈을 받고자 간 건 아니고 진짜 제가 좋아서 간 건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다 금액을 쳐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중간중간에 뭐 안 가는 날들은 빠진 날도 있었지만 진짜 좋아서 오는 애한테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고도 뭐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 시간들이 되게 감사한 시간들이거든요. 별거 아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기술들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고기들을 매니아분들이 대체로 생각하시기 나도 수족관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집에서 고기 조금 키우는 거랑 현실에 투입되면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. 제가 손님들한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가끔씩 오셔서 그럼 저 수족관 한번 해볼까요?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제가 뭐라 설명드리면 조기 축구에 가셔서 공을 암만 잘 차셔도 프로 세계에 가면 출전 자체를 못 하신다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. 별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족관이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도매상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 태훈아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같은 문제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양산 부산에서 양산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계속 했었거든요. 사장님도 부산 사람이에요? 네네. 그럼 그 도매상은 양산이고 네네. 부산 양산 거리가 어떻게 돼요? 차로? 차로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도 한 1시간 정도는 걸리죠. 한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계속 60만원 받고 막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출퇴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도매상이라고 물고기만 잘 관리하는 게 영업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실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지금 20대 중반. 네네. 영업이라는 기술적도 없었고 사람을 대해본 적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한번 해라. 직원으로 일해도 결국에 시간 가는 건 똑같다. 왜냐면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기계 쪽으로 많이 하셨죠. 금형이나 뭐 CNC 정밀 가공 그쪽 산업 자체가 진짜 조금은 사양 산업이에요. 이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해서 솔직히 막 안 돼서 정리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남은 자금을 저한테 대주신 거였거든요. 자금 중에 일부를 네네 그렇게 대주신 거라서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게를 시작했죠. 뭐 진짜 조그만 돈을 시작했어요. 천을 대주셔서 뭐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좀 구해놨던 것들로 진짜 소자본으로 시작했어요. 이거 뭐 말 쪽팔려서 솔직히 부끄러워서 말로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만 5천 5천만 원 정도만 있었어도 첫 번째가 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이름이 뭐죠? 코코아쿠아. 코코아쿠아가 네.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?
한 2,000만 원. 예? 네, 2,000만 원 정도. 2,000? 네, 2,000만 원에서 뭐 여기저기서 근데 또 조금씩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돈을 주시더라고요. 네, 2,500 정도 보고, 근데 보증금 1,000만 원 뺐잖아요. 보증금 빼고, 아이고야. 네, 보증금 1,000만 원 빼버리고, 그 이제 2,500, 나머지 1,500이 남은 거에서, 뭐, 가게가 물론 작았어요. 8평 정도 되는 가게.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어요? 축양장하고 뭐 맞추고 보니까, 그러니까, 매니아 때. 고기 살 돈 없었겠는데? 네, 어린 마음에. 아, 1,500만 원이면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. 어항 맞추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돈이 은근히 들어요. 이거 돈, 맞아요. 막, 그래 보이잖아요, 수족관이. 네. 축양장이랑 어항이랑 그 시설이랑 기본적인 거 해도 2, 3천, 4, 5천원 됩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그 정도 해서 뭐 용품도 진짜 기본적인 것만 들여놓고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첫 장사를 시작해서 그래도 열정이 있다 보니까 버텼어요. 사업을 하면 초기 버팀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돈. 진심으로 저 7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. 예? 7만 원. 그 7만 원도 통장도 아니고 손님이 오면 잔돈을 바꿔줘야 되니까. 아, 잠시만요. 이해 안 돼. 7만 원을 오픈할 때 통장이 2,500에서 남은 돈이 7만 원이었다? 네. 고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사고, 그 다음에 외상도 하고,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을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, 7만 원을 통장도 아니고 현금으로 들고 시작했어요. 손님이 오실까봐 거스름돈을 내어주려고. 열심히 하면 이제 잘 될 거라는 그 마음 하나로, 진짜 어린 마음 하나로. 20대 중반이면 그럴 수 있죠. 네, 그렇게 시작을 해서 7만 원. 한 6, 7개월 잘 넘어갔어요. 진짜 생각보다도. 매달 매출이 어떻게 나왔어요? 매달 매출이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매출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. 그때는. 근데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? 네, 300, 400, 1000까지도 찍어보고 그랬었는데. 임대료가 그때 얼마였어요? 임대료가 쌌죠. 49만 5천 원이었습니다. 제가 또 그 당시에 첫 가게다 보니 단열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. 이게 또 사람들이 겨울에 단열을 신경 쓰시는데 여름 단열이 무시 못합니다. 에어컨을 100날 1000날 틀어봤자 안 시원해져요. 안에가 단열이 안 되면. 그래서 사람들 오면 불쾌하거든요. 네, 냄새 엄청나고 습하고 가게 딱 들어오면 숨 막혀서 나가고 싶거든요, 바로. 그렇게 딱 시작을 해서 7개월을 버티니까 이게 비수기와 오픈빨이라는 거 몰랐던 거죠, 제가. 코카코아가 몇 월 달에 오픈했나요? 10월 26일 날 했는데 네. 한 6개월을 버티면 4, 5월이 왔네요. 그렇죠. 이제 본격적인 수족관 비수기가 여름입니다. 네. 여름 휴가 있는 기간. 네네. 이게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이죠. 그러니까 막 사장님 사연 보려고 어깨도 친구를 한번 만나도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야, 오늘 내가 살게. 가자 이러면서 씀씀이는 또 늘어나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하다 못해 10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 20만 원 쓰고 앉아있었어요. 그때 한번 나중에 되면 도매상에 줄 돈도 없어지고 장사는 안 되지. 여름이니까 고기는 죽어 나가죠. 회전이 안 되니까. 네.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게 그때 처음 찾은 게 금붕어였어요. 왜냐면 그때는 금붕어 아무도 안 해서 마진이 엄청났었거든요. 쭉쭉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째 된 날 최고의 한계가 왔어요. 제가 장사가 1년 딱 찍으니까 신용카드가 연체된 지 2개월이 넘었었거든요. 네. 그때는 신용등급이라는 개념도 몰랐을 때라서. 2개월이 넘었으면 한 달 더 했으면 끝나네요. 네. 그래서. 당 신용불량에서 5년 정도에 이제 네. 회생을 해야 되는. 그렇게 딱 하다가 그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밖으로 나돌았어요. 어시장 가서 일을 하고요. 새벽 3시에 나가서 12시에 퇴근을 하면 200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매장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저 새벽 3시에서 점심시간 12시, 낮 12시 네네. 9시간 하면 200 줬다? 네. 네네 200을 줬는데 제가 그 돈을 벌어 들어와서 이제 가게를 메꾸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. 제 몸이 버텨줄 줄 알고 그걸 한 2개월 했거든요. 안 돼요. 가게가 진짜 누가 그냥 들어와서 봐도 사기 싫은 그냥 폐업한 가게. 왜냐면 제 몸이 지치니까 에너지 자체를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쵸. 그땐 이렇게 사람이 하루 한 8시간 정도 에너지를 쓰면 끝나요. 네, 그쵸? 정말로. 젊음 상관없습니다. 네, 네 젊음 상관없어요. 그렇게 지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안 되고 솔직히 또 200만 원을 벌려면 그 200을 벌러 가지만 그 200을 벌러 가는 중에도 경비라는 게 들잖아요. 그 돈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해버리니까 이제 또 결국엔 또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가게에도 남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이도서도 안 되는 상황. 네, 그래서 첫 번째 가게는 이제 뭐 보증금 반 날려먹고 초년생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. 또 성향 자체가 직장하고 안 맞거든요, 저는. 어디 얼매여서 정해진 일을 시키면 못해요. 두 번째 가게는 뭐 경험도 없지 또 여기저기 뭐 또 물고기는 또 키우고 싶고
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유명한 좀 체인점 수족관 자체를 좀 위탁 운영을 하게 돼서 그 가게는 이제 잠시 운영을 하다가 두 번째가 이제 체인점이에요? 네네.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? 아쿠아가든이었었죠. 아쿠아가든. 어? 아쿠아가든 남산동점이었고, 그러니까 아쿠아가든에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어서 그때는 남산동 수족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어요, 제가. 그래서 남산동 수족관을 바뀌어서, 남산동 수족관 솔직히 뭐 망했다기보다는 잠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 그 주변 지인 이제 형님이 있다, 나도 해보고 싶다 하셔서. 취미생활 하셨던 분이? 네네.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죠.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망해봤잖아요. 두 번째 해봐도 좋긴 했어. 결국엔 똑같았어요. 이거 하고 세 번째 가게로 이제 바로 넘어가죠. 거기서 바로 옆 블럭에 있는 뭐 건물로 옮겨서 이제 수족관 051. 수족관 051. 수족관 051. 네.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? 뭐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지금 내가 딱 들어올 때는 네. 수족관 051인가 051이 부산 지역번호. 네네. 그러니까 부산 수족관이네. 네네 맞죠. 수족관, 너무 어렵다. 네. 수족 501이라 많이 하셨죠. 공허일 할 때는 초기 투자 얼마 들었어요? 제가 투자한 게 한 1,000만 원 정도 했었고, 그 상대방 형님이 이제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, 그래서 한 뭐 한 1억 정도 됐겠네요. 네, 1억, 네, 1억 정도 했을 때 봤을 때 그 매장도 이제 금붕어 전문 매장이었었고 1층, 2층이었어요. 임대료가 얼마였어요?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250만 원. 아이고야. 네, 그 정도였었고. 될 줄 알았죠. 왜냐면 솔직히 뭐 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, 그래서 두 번째도 위탁이었고 네. 첫 번째도 돈이 없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네. 그래서 힘들게 했지만 돈 없는 것 때문에 했으니까 네네. 세 번째는 이제 돈도 좀 생겼겠다. 그렇죠. 갇힌 동업자도 네. 있겠다. 네. 경험도 생겼겠다. 한 몇 년 동안에. 그렇죠. 자신감이 이제 더 생겼죠. 나는 이제 뭐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. 근데 이게 또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. 암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요 수족관 자체가 내가 뭐 개체가 많고 재고가 많다고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. 분명하게 살아남을 만한 아이템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 매니아들에게 인지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제가 내밀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, 그다음에 지금 또 돌이켜 놓고 생각하면 뭐 수족관을 떠난 사업적인 경험은 그때도 현저하게 부족했어요. 네, 그래서 동업을 하다 보니까 요 수족관에서의 수익 구조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이제는 하다가 제가 그 동업하셨던 분은 원래 뭐 하시는?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시고. 그러면 더 아이러니했겠다. 그렇죠. 사업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. 네, 그런 걸 얘기 많이 하셨겠네요. 그렇죠. 왜 이 죽는 고기를 왜 계속 하느냐 이런 식으로. 아, 죽을 수밖에 없는데. 네네. 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로스니까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런 거죠. 그냥 솔직히 말해 팔기 싫지만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고기. 제일 대표적인 게 풍선 물리. 물리 애들 아니면 얘들 거의 뭐 전멸합니다. 네. 많이 좋아요. 바닥에 돈 던지는 수준이거든요. 저희들 바닥에 돈 던지는 수준이라서 요것들도 뭐 객단가가 저렴하지만 한 달 모아놓고 놓으면 심지어는 5-60만 원 넘을 때도 있어요. 풍선 몰리만 제가 죽인 가격이. 이건 이유가 없이 죽는 애들이기 때문에. 잘 죽어요. 네, 몰리 애들은. 그래서 세이핀, 블랙 몰리 네. 다 똑같습니다. 네. 그런 아이들이 계속 제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. 그래도 요 아이들이 있어야 부가적인 매출도 일어난 게 있어야 된다. 유입이 하면. 된다. 네, 근데 다른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갖고 와서 뻔히 없어지는 게 뻔한데 왜 계속 들고 오느냐. 그게 팔아도 이득이 안 되고. 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미끼라든지 뭐 이렇게 손님을 끌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봐야 돼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, 이게 솔직하게 매출이 뭐 3천만 원이 나오든 4천만 원이 나오든 5천만 원이 나오든 둘이서 벌어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. 수족관이 절대로 뭐 일 더 많은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분배상으로 봐서 제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. 일을 많이 해도. 그다음에 고기가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. 생각보다 네 많은 고기가 있다 해도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냥 제가 먼저 포기를 하게 되었죠. 얼마 정도 지나고? 한 그때도 한 7개월 정도 있다 나온 것 같아요. 수익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. 제가 들어온 만큼의 매입량만큼 매출이 안 났던 거예요. 계속해서 또 심지어 겨울이 시작했죠. 다 까먹고 그냥 하다가 7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또 밖에 또 내돌았죠.
내돌다가 이제 목수, 인테리어 목수, 뭐 노가다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요? 건설 직종. 일용직? 네. 예, 뭐 건설 직종 이쪽들이 폐해가 세잖아요. 일단 초보 때부터 폐해가 세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오래 해야 급여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고 내가 일을 빨리 깨우치고 습득만 되면 충분히 나의 몸값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목공일을 네 일을 하면서 페이를 상당히 좀 빨리 받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다가 일이 갑자기 안 잡히대요. 목공일이? 네. 딱 그때 일 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갑자기 하기 싫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목수일을? 네, 네.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. 갑자기 돈을 빌려서 이제 뭐 대출 금액은 말씀은 못 해드리지만 좀 많이 빌렸어요. 지금 매장이 시설까지 하는데 한 4,500 정도 들었습니다. 네. 거기서부터 이제 또 물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입이 시작되는 거니까 물품 채우는 거 이거 미칩니다 이거. 네. 이거 한 뭐 천만 원치 사오잖아요? 없어요. 그냥 뭐 했나 싶어요. 뭘 산 거 비어있어. 네. 아마 5만 원치가 보면 막 그 에어 조절기만 티도 안 나는 거 그런 거고.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은 뭐 제가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솔직히 저 첫 가게에 제가 어느 정도로 몰랐었냐면 수익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. 그냥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스펀지 AI가 5,000원에 사왔다 그러면 뭐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,000원에 판다 그럼 나는 6,000원에 팔아도 1,000원 버니까 이득이겠구나. 세금을 생각 안 했네요. 네. 그런 세금이. 수수료. 네. 세금. 개념도 없었어요. 그냥 오로지 5,000원에 나갔어. 그 5,000원에 다시 돌아오면 그게 돈 버는 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 자체가 다 그냥 물고기 오로지 좋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. 잘 될 수가 없었겠다. 네. 매출 부분도 요 매장이 제일 좋고요. 지금까지. 수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. 예상한 거 예상으로 항상 나 제가 그냥 이 그냥 지방 기준으로 한 혼자 사는 수족관이 이 정도 규모에 최소 한 1,000만 원 정도만 나와줘도 먹고는 산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게 가족 없는 기준 아니에요? 그렇죠. 가족이 없을 때 혼자니까 네 1,000만 원 정도만 먹고 산 그 이상은 항상 찍어주기 때문에 근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 가게에서도 그 정도를 찍어주면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제 또 초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앞으로는 이런 거 있죠. 그냥 지금도 뭐 저는 장사 마인드 자체가 솔직하잔데 예전에 손님이 뭐 하나 사러 오시면 솔직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서 박스 전면 같은 거 하나 사러 오시잖아요. 수족관 박스 전면 심지어 있었어요. 매장에 판매용 아 여기 비싸서 고민하시길래 집에 타파통 있죠 락앤락 통 있죠 반찬통 있죠? 거기다가 흑사 담으셔서 쓰시면 그게 박스 전면이에요, 사실. 그거 쓰세요. 그 정도로 솔직하면 좋은 건 줄 알고. 망할 수밖에 없는데. 네, 팔 때는 팔 줄도 알아야 되는데. 막 그랬던 것 같고. 그리고 뭐, 네 번째까지 오게 되는데, 솔직히 지금도, 앞으로도, 이게 뭐, 당장 내일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. 오늘 안 좋아도 당장 내일,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다 싶은 게, 단 하루 만에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, 그런 게 여러분 또 장사의 묘미고 또 수족관이라는 거는 요 앞톤 망하면 다시 할 것 같아요. 또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네 또다시 할 것 같아요. 무조건 요 저는 요걸 못 떠날 거예요. 왜냐면 지금도 저는 장래희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요게 희망이 뭐예요? 장래희망은 저는 그냥 4살 때 장래희망이 요거였어요. 수족관 하고 싶다.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기 때문에 집에 구피왕이 있었거든요. 항상 그거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돌리는 카메라 알죠? 어머니한테 그거 사달래 해가지고 집에서 사진 찍을 때 뭐 그거 맨날 찍고 네 살 때 꿈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진행해 이게 완성형이 아니고 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봅니다. 이 매장이 지금 모든 이 전기세나 이런 거 포함해서 월 나가는 고정비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? 네 어느 정도다? 임대료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고 전기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물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. 두 달에 한 번 나오긴 하지만 한 25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20만 원이네요? 네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30, 45에 아까 임대료 60? 네 70 70 네. 120이네요? 네 120 정도에서 뭐 나머지 공과잡비가 있으니까 한 150에서 매장 들어갈 때 뭐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입 네. 네 그러니까 이 판매용 물품 말고도 제가 매장에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. 수족관이 네.
자기들이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거 미쳐요. 그 금액이 큽니다. 네. 생각보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. 다 사는 거예요, 이거. 네. 생각해 보시면. DP 해놓고 보여주고 하는 거 다 사는 거예요. 맞아요. 누가 주지 않아요. 네. 이것도 네. 저희도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. 네. 어디 뭐 도매상에서 장사하니까 빌려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. 하나 꾸미는 것도 저희가 손님한테 뭐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죠. 저희한테는 투자거든요. 얘들도 뭐 하나 어항 이렇게 깔아보면 2-300만 원 그냥 나가요. 네, 매입가 기준으로도 2-300만 원 그냥 훅 날아가 버리니까 돈을 묶고 두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저희 스튜디오 여러분 아시죠? 네. 그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.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. 아, 그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. 보면 훌빈해 보이고 한데 해본 사람이 보면 솔직히 좀 이런 거 있어요. 그 애니멀로 TV 스튜디오 보면 진짜 티 안 나게 돈 많이 썼다. 굳이 사람 안 가는 공간에 또. 네, 네. 진짜로 티 안 나게. 전에 그 뭐 아크릴수저 이런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와 돈을 엄청나게 쓰시네. 멍청한. 네, 네.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수족관이 돈 많이 들어요. 엄청나게 많이 들고. 근데 티가 안 납니다. 티도 안 나고 실질적으로 뭐 앞전에 저희 선배님이 한번 얘기하셨잖아요. 출연해서. 그 PC 앞서 엉덩이님? 네, 제 선배님이신데 수족관 어깨가 뭐 네, 점점 죽어가고 있네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사람마다 같이. 근데 저는 수족관 요시장 죽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점점 더 성장해가고. 두 분 친하신 거죠? 네, 친합니다. 어제도 전화를 했고. 예, 네. 뭐라세요? 어제는 그거 왜 안 오? 이거 왜 안 오 수족관? 그만해라. 예. 네. 왜 안 오? 네, 저는 형 좋으니까 합니다 형님. 근데 형동 선배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그분도 제가 예전부터 아이디가 엉덩이입니다. 네, 네. 존경하던 매니아였고. 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네, 네. 진짜로 진짜 살아있는 찐 매니아셨잖아요. 한때 PC 하우스 하면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그분은 못 찾는 고기가 없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, 뭐 맞아요. 찾아주세요 하면 그 정도 분이셨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저기 있으면 저도 한 번씩 세월이 갔으면 원래 해는 지는 법입니다 하는데 이제 근데 또 다른 또 하나의 장르가 오긴 할 거예요. 수족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 준비하시면 요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돈이 있어서 수족관을 하지 마십시오. 절대로. 제가 근데 지옥 시작입니다. 즐길 준비가 되셨을 때 하세요. 내가 요거 하나를 죽도록 미치도록 팔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의 장르를 찾아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굽히고 뭐고 이런 거 팔아봤자 인건비 안 나와요. 인건비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저희 홍보 비용으로 홍보 그냥 우리 매장에 사람을 끌기 위한 목적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수족관이나 요 장르에는 취미의 연장인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에 하나에 미쳤을 때 아무리 돈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다못해 핸드폰 욕을 못 낼 정도로 힘들어져도 그런 분들 요즘은 잘 없으시겠지만 요거 하나에 미쳐서 빠질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 있으실 때 투자를 하시지 내가 돈이 뭐 5천만 원 있는데 수족관을 차리면 어떨까요? 그 정도의 생각이시면 하지 마십시오. 지옥 시작입니다. 5천만 원 6개월이면 까먹어요. 진짜 6개월이면 녹아내립니다. 네 진짜 녹아내리기 때문에 설탕보다 더 빨리 녹아요. 솜사탕보다 빨리 녹는 게 수족관이기 때문에 저 스튜디오 얼마 들어갔냐 알면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. 5천에서 단위가 달라요. 두 개 더 올라가요. 네. 어마어마 저희 매장보다 많이 들었어요. 아 맞아요. 네, 저희 네. 매장보다 훨씬 많이 든 매장. 제가 딱 보면 안 돼. 저희 매장보다 많이 들. 진짜 티 안 나게 돈 썼다.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만족하고 좋아하니까 힐링이 되니까 하는 거지. 이렇게 네. 뭐 물방을 하시더라도 이게 수익성을 보고 달려드시면 지치고 녹아내립니다. 짜증나기 시작하고 네, 내 통장도 녹아내리고 멘탈도 녹아내리고 사교성도 녹아내려요. 나중에 손님이 오잖아요. 짜증나요. 지옥입니다. 저희... 하세요.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세요. 똑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 저희도 만약에 돈을 벌고 막 수익을 생각했으면 유튜브 못했을 거예요. 맞죠. 네. 안 하죠. 이것도 투자 대비 드리는 시간, 편집 시간, 촬영 시간 대비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저도 제 경우도 이제 애니멀 TV를 평소에 이제 자주 보는데. 네. 놀랍죠. 알고리즘이 재밌어요. 제 경우에는 제 성향에 맞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보는데 저는 솔직히 놀랬던 게 솔직히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유튜브 보고 이러는 걸. 그 시간에 이거 어항 하나 더 닦고 말지 왜 저기 잡혀져 있노.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볼 때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공허한 마음에 하나 틀어놓고 잠드는 그거 하나인데 그때 저 이거 본다고요? 그러니까 애니멀로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. 뜨잖아요. 아, 추천이. 네, 계속 뜨니까 연결 영상이 보다 보면
요 사람 거 재밌네 하면서 보다 저는 놀랬던 게 모든 물생활 유튜버분들 구독자 수 보고 놀랬어요. 작죠? 어잉? 이것밖에 안 돼? 아 맞아요. 왜 하는 거지? 이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물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낮아요. 네, 네.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지? 싶을 정도로 낮아서 저는 진짜 상당히 놀랬어요. 그리고 유튜브 말 나와서 안 그래도 뭐 유튜브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? 이렇게 네. 저는 조언을 할 위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네.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종짓 하고 싶으면 하면 맞아. 좋고 네, 좀 튀고 싶다. 평가받고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반응하겠지 하면 지친다. 네. 네.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패드님도 항상 욕하거든요. 네. 야, 왜 네 취미생활을 하냐? 왜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거 뭐 네. 조금씩 그것도 보완을 해 나가야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내가 좋아하는 거 공유하는 거. 그러니까 제가 네. 찾아보니까 그냥 뭐 비밀 다이어리 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네, 살금살금 하시면 저는 블로그에 글 쓰던 거를 이제 영상으로 바꿨다 개념으로 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. 이게 요즘 이제 버렸죠. 네. 아니, 버린 건 아니지만 있어요. 네. 예전에 서로 이웃이어서 네. 열정을 다해서 했었습니다. 네. 맞아요. 네. DK님 블로그 많이 봤었어요. 네. 사진도 열심히 찍고 네. 그래서 수족관 뭐 하여튼 어떻게 여차여차 하다가 짧은 기간에요 5년여간의 기간 동안 아 말하고보면 좀 대단하네요.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 네 번째니까. 아니 이름은 계속 왜 바꿨어요? 쪽팔리잖아요. 망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인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야 코코 아까 처음 했던 코코아코아가 돌아왔다 고고일이 돌아왔다 네.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뭔가 이제 근데 진짜 솔직하게 보면 첫 번째 가게 진짜 제가 지금 한 번씩 생각해봐요. 첫 번째 가게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없어요. 물고기 밥 주고 한수 해줄 수 있었던 거 밖에 없었던 거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족관 다시 왜 하세요? 물어보면 다른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출연했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오셔가지고 뭐 사장님 그렇게 몇 번이나 망하셨는데 왜 다시 하세요? 그렇게 좋아요? 뭐 솔직히 물고기 질릴 때도 있어요. 근데 수족관 하면서 단 한 번도 출근하기 싫었던 적은 없습니다. 요 마음 그냥 딱 그게 엄청나게 축복이거든요. 내가 일터에 난 거 좋죠. 네, 제 스튜디오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. 수족관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올려놓으셨던데 돈 안 되니 망하니 이런 걸 떠나서 그거 뭐 음식점도 망해요. 모든 장사들이 요즘에는 뭐 다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요쪽 장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많은 수익을 벌어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. 다른 거 지금 사장님이 직원을 쓰려면 매출이 네. 얼마가 더 나와야 돼요 여기서? 지금 이제 천 좀 넘는 천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파는 이제 금붕어들 그런 기준들하고 이제 요런 어종들 그냥 딱 얘기해 드릴게요. 금붕어는 제가 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남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마진이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금붕어를 하는 이유도 있고 이게 또 좋아하는 것도 좀 남아야 사업을 하잖아요. 근데 근무의 기준에는 제가 해봤을 때 한 2천만 정도만 하면 파트타임 직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금붕어로 2천 팔면? 네. 아니면 전체 매출 2천만? 아니, 금붕어로 2천만 정도 팔면 파트 왜냐면 저게 로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금붕어도 이게 500만 원 날라간 거 한순간입니다. 금붕어는 진짜로 피눈물 나요. 그럴 때는 근데도 묻고 가요. 진짜 묻고 더블로 가거든요. 한 번 더 해보자 묻고 더블로 가가 돼서 한 2천만 정도를 하면 내가 파트타임으로 한 150 정도의 직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2천만 정도는 제가 혼자서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된다면 굳이 안 쓸 것 같고 요 아이들이 이제 대체로겠죠. 일반적인 수족관들 제가 봐서 3천에서 3,500 안 찍으면 직원 못 씁니다. 매장에서? 네. 한 3천에서 3,500 오프라인에서만? 네 하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 네. 한 3,500원 나와야 일단 한 200에서 250 주는 직원 한 명. 그렇죠. 250 정도 하고 사장님 가져가시고. 그것도 근데 주 6일을 일하는 직원을. 5일이 아니고 6일. 예. 주 5일로는 250을 줄 순 없어요. 수족관은? 네. 마진율이. 예,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계세요. 어디서 들어서 뭐 이거 생물 마진 뭐 두 배잖아요. 세 배잖아요 하시는데 마진입니다. 수익이 아니에요. 요거 한 마리 팔면 그래 예를 들어서 1,000원짜리 사서 2,000원에 팔면 1,000원이 남는 거죠. 근데 세 마리 사서 한 마리 팔고 두 마리가 다 죽었어요. 저는 마이너스 1,000원이에요 그러면. 그리고 그 수족관이 만약 10마리 사왔으면 다 안 나가요. 네 남는 애들 두세 마리 남거나 한 세 마리 하고 7마리 남아서 죽거나 묵혀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또 뭐 특정 어종들 아까 말씀드린 풍선몰리 그때마다도 의문을 가지는 지금 5년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종이고 안 돼요 그건 네. 죽어요. 그 다음에
제일 공공,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있죠. 플래티 친구들이 또. 아우. 플래티 친구들, 스워드테일 친구들. 스워드테일이 최고의 배신자 아시죠? 점프의 신이거든요. 그래서 한 30마리 갖다 놓으면 다음날 보면 20마리 다 튀어나와져 있어요, 밖에. 그것도 있고, 아무튼 난태생 송사리과. 예. 플래티, 스워드테일, 몰리 이쪽 계열들. 그리고 구피도 그렇지만. 구피도 어렵죠. 힘들어요. 예. 힘든 곡입니다. 진짜 어렵고. 그러니까 요 곡이 왜 죽여요? 싶은 곡이들이 수영관에서는 잘 죽는 어종들이. 아, 맞아요. 네온, 카디날. 어, 네, 한번 가기 시작하면. 전멸해요. 네, 거의. 3,400마리, 2,300마리 사온 거 그냥 전멸하는 네, 한순간입니다. 싹 다 전멸을 하기 때문에. 네. 그게,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, 하다 보면. 그래서 제가 딱 그냥, 안,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매출에 도달해보진 않았는데, 그냥 한 번씩 이제, 저도, 이게 야망이라는 게 있다 보니, 계산을 해보면 한 3,000, 또 조금 안 될까? 한 3,300, 500, 요 정도 사이에서는 직원 한 명 정도는. 써야 그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혼자서 사람이 돈을 만드니까. 네, 그 정도의 혼자서는 그 정도 매출을 절대로 못 만들고. 근데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매출로 뛰어드시면 요 장사 재미없고 지칩니다. 제 주변에 예, 부산권이지만 크게 하신다는 분들 다 지쳐요. 지금 보면 저는 부러워 죽겠는데 다 지쳐 있어요. 매출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미쳐서 사셔야 돼요. 여기 들어오셔서 그러다 보면. 재밌게 됩니다. 네. 통장을 안 쳐다보게 되니까 재밌게 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이제 창업에 열망이 있으신 20대나 네. 그리고 30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네.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시죠. 일단은 간단하게 네, 20대들 수족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수족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.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. 사람이. 근데 벌써부터 뭐 돈이 얼마 들어요 뭐 해야 돼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. 이게 확실하게 세우시고요. 그다음에 뭐 DK님처럼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제가 존경하는 뭐 푸른 상어 그런 분들처럼 지금부터라도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매니아로서 인지도를 쌓아놓으세요.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광고 효과와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되죠. 네, 그 가치는 그 누구도 못 따라잡거든요. 그 대형 아무리 큰 대형 업체가 와도 네임빌드는 못 따라잡아요. 그다음에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30대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기 위한 장사면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. 돈을 벌기 위한 장사는 추천을 안 드리고 저도 솔직히 이걸 하면서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. 과연 내가 이걸 해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나중에 이제 애를 낳고 이러면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을 고민이 많은데 근데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네 번째 해봤잖아요. 결국에는 제가 현실 보면서 흔들려서 다 떨어지고 말았는데 요번 업체도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. 근데 요번에는 지금까지는 좋아서 미쳤었다면 요번 업체 아톤 같은 경우는 미침의 극한에 달했다 싶은 정도에 지금 미쳐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6시까지 촬영했나요? 새벽 6시 반 네 맞죠. 아침에 동초고 들어갔잖아요. 근데 지금 매장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한 10일 정도를 6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. 지금? 네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어봤어요. 한 번도. 근데 쉴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고기가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솔직히 뭐 나오나 안 나오나 고기 죽는 건 죽어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 자체에 내가 그냥 빵을 닦다 보면 현타라 부르죠. 이제 멘탈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근데 또다시 돌아놓고 이렇게 깔끔해진 어항을 보면 회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쳐 있을 자신이 있을 때 도전하셔야 되고 유부남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같이 하신다면 시작을 하신다면 네 같이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부부가? 같아요. 부부가? 네. 네 두 분 다 뛰어드시는 거는 뭐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수족관 자체가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돼요. 진짜 엄청나 체력으로 치면 솔직히 목수할 때보다 수족관이 더 힘들어요. 어 그래요? 네 훨씬 목수할 때보다 체력적으로는 수족관이 제가 뭐 물론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요게 제가 지치는 걸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했으면 직장 일을 하시다 보면 지침을 느끼면서 이제 몸이 고단해지고 퇴근을 하고 싶어지잖아요. 얘는 퇴근을 안 하고 싶어지니까
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.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만신창이 돼 있는 몸이 돼 있어도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저기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 한번 맞아요. 네. 그럼 그거 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돼. 네. 희한하다.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시계 보면 오늘 몇 시 안 됐네, 한 시밖에 안 됐네, 새벽입니다, 한 시밖에 안 됐네, 그래 뭐 저 정도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겠지 하고 막 해요. 열심히 재밌어가지고 보면 또 5시, 6시 그 시간에도 마지못해 가요. 솔직히 그때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. 맞죠. 그냥 자고 싶어요. 여기서 자고 싶은데 집에 가서 또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 또 오늘의 영업을 또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는데, 이 정도로 미쳐 있을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십시오. 너무 재밌습니다. 내가 요거 하면 뭐 직장 월급보다 좀 더 벌겠지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추천 못 드려요. 초기에는 힘들 수 있다? 네, 초기가 아니고 끝까지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. 그 때문에 미쳐 사시면, 이쪽에 미칠 자신만 있으시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,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, 네, 진짜로 미쳐 살 하나의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리고. 3잔 4개의 수족관. 네. 코코아쿠아부터. 네. 코코아쿠아, 남산동 수족관, 수족관 공오일, 그 다음 아톤. 아, 그렇죠. 그렇게 네. 지금 왔는데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. 3탄도 있네. 모르겠네요. 네. 네. 네, 이상 애니멀로의 DK였고요. 네. 아톤 대표 김태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Animal Law TV.